그리고 저는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 가까이 오시지 마시고. 저만 마스크 벗고 할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랑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초리창 앞으로 오셔서 기러기에게 큰절 한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옆으로. 풀어 기러기 머리가 왼쪽으로 가도록 잘 정돈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신부님들이 지금부터 연지군지 붙이고 분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랑이 초례상 앞에 도착이 된 것을 확인이 돼야 그때서부터 신부가 분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굴을 안 이뻐 보이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빨간색이죠? 잡기는 빨간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연지곤지를 붙여서 이런 잡기들이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지곤지를 붙였던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 신랑 신부 이렇게 초록생 앞에 와줘서 보고 우리 신부님이 이 정도 절하서 절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는 8번, 신랑은 4번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례는 자, 신랑과 신부는 두 손으로 잔을, 술잔을 두 손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잔만 두 손으로 잡으세요. 드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구멍내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술잔을 올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느님께 먼저 예를 갖추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셔야지 들어보세요. 잘 들을 한 손으로 들으시라. 신부에게 드리는 것이고 신부 역시 포즈박에 술을 담아 영원히 함께 마지막 남은 인생에 함께 백년해로 할 것을 네 드셔도 됩니다. 술량이 너무 작습니다. 수도 우리 신랑님은 그 술을 드셨으므로 우리 신부님도 신부님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앞으로 하늘이시여 오늘 천복을 받아 길리를 택하여 훌륭한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가 백년가약 혼인례를 이루게 되었음을 하늘에 고하나이다. 이 혼례 성사를 통하여 사랑과 인정으로 이웃간 동기간 우애를 복되게 하옵시고 하른도리의 큰 덕으로 가문의 번영과 행복이 만년케 하시어 두 사람의 천년 사랑이 영원토록 주건드리옵나이다. 상향 약간 펴주세요. 네, 습도 때문에 사람들 네, 펴서 잘 탈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예. 오늘 구몰래 올리는 신랑 신부는 죽음이 다할 때까지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겠답니다. 자, 허리만 굽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배. 자. 네. 신부님 이제 손 내려서도 돼요. 네. 신랑님 신부님 옆으로 가보세요. 네, 서로 마주 저 하객을 보고 서 보세요. 네, 이쪽 가까이 좀 오시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마음속으로 맹세하셨듯이 우리 신부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하게 뽀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님 거기다 하면 안 돼요. 마다발 혹시 아 군수님 오셨어요? 아 예예 예.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